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었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살았고 그것으로 생활했었으며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닌 아주 폭상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활의 터전인 서울을 떠나 우리나라의 남도인 지금 제가 사는 곳인 이곳에서 현장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약 10년 전 일이지요. 그러다 요 몇 년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으로 인해 다시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몇 군데 그림 그룹에 가입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그리지도 못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나름 생활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 조금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 그룹에서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아빠크래프트를 통해 제작하고 싶은 영상 방향의 일부이기도 해서 그 내용이 되었던 트레이싱에 대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전 윤여정 선생님이 이런 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현장직으로 살면서 저도 다른 의미로 참 이 말이 가슴에 아팠습니다. 10년 전까지 사진도 그림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강의 강자라는 것을 했었던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등등의 분명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그리거나 촬영하는 일은 즐기는 일입니다. 즐겁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시게 되면 분명 괜찮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남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어투는 달라도 문장은 달라도 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자리에서 기교와 기술보다는 이런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망해버렸지만 사진 강좌 웹툰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최근 10년 현장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간이 나게 되면 저는 저에게 대묻게 되었습니다. 왜? 시간이 없다는 이유? 돈에 쪼들린다는 이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이유? 그렇게 즐기며 계속하라던 작업들을 너는 왜 안 하고 있지? 왜 안 하고 있지 나는? 그런 자괴감을 떨쳐내려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다시 이런저런 작업들도 해보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아이들과 가족의 성장앨범 만들기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찍어둔 가족사진들을 조금이나마 그림으로 정리해가니 저만이 아닌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더군요. 더 그려서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저는 자신과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전처럼 그림 하나 사진 하나에 하루 또는 이틀 길면 한 달 이상 작업할 시간도 환경도 제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 제작한 유튜브에 영상이 29개입니다. 다시금 죄송합니다. 400분의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도 좀 더 자주 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었습니다. 제 채널의 열혈 시청자이자 구독자인 가족들이 좀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잠시 주제를 벗어났네요. 그렇게 틈틈이라도 작업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 이미 찍어둔 사진을 바탕으로 앱변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후 부족한 부분을 다시 그리고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 이런 식의 작업물들입니다. 또 사진을 변환하고 컴퓨터에서 트레이싱, 더딥히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마무리한 것이 이런 식의 작업물들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이렇게 틈틈이 작업하던 방식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오프라인에서 완성하는 지금 그리고 있는 라이트박스 트레이싱 방법을 활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처럼 시간도 환경도 기술도 재능도 조금 또는 많이 부족한 분들이 쉽고 즐겁게 그림에 접근해서 볼만하고 방 안에 걸어둘만하고 선물해도 될 만한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난 경험과 가정이 있는 저입니다. 이런 차에 트레이싱에 대한 얘기를 활동하던 그림 그룹에서 발견하였기에 몇 년에 걸쳐 틈틈이 작업한 그림들을 제시하며 설명글로 정리하여 게시했었습니다.
트레이싱 기법의 활용이나 앱의 사용은 창작을 위한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창작과 모작, 베끼기는 분명 다르고 분별해야 하지만 이미 순수 미술과 상업 미술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어지는 트레이싱 기법을 폄하하고 무시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창작 작업에 경계해야 하는 창작의 한계를 두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라고. 생업의 현장에서 나름 틈을 내 공을 들여 글을 적었습니다. 그 게시글이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설명으로 제시한 그림들이 지극히 사적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저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한 것이 지극히 사적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그룹은 지극히 사적인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그룹의 룰이 그러하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그룹은 제가 제시했던 그런 식의 그림과 글로 활동하던 다른 그룹에서 삭제한 당사자, 즉 그 관리자의 초대를 받아 가입한 비공개 그림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과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역시 어떤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감히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창작해야 한다는 자부심과 강박 사이에서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창작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들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사이 제 나이가 반백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는 분명 숙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죠. 물론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그림이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가요? 아님 완성된 그림에 담기는 자신의 생각, 곧 자신인가요? 팔려고 하는 그림, 프로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를 즐길 수 없는 건가요? 큰 따님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훌륭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프로가 되든 아마추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는 행복을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즐기는 방법은 무한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기 제 유튜브에서 이를 그림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는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림 그리기에 대해 가족 성장 앨범을 만들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단순하게 즐기는 그림으로 제게 가장 행복한 제 가족의 역사를 그리며 그림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여기에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렇게 그림을 저와 함께 즐기다 보면 손과 눈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숙련법은 분명 프로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를 즐기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실지요? 그렇게 즐기다 진지하게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땐 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양질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폭넓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어반 스케치 영상도 다른 스케치 영상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만든 화판을 가지고 하는 딸과 약속한 여행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직이 현장직 기술자이다 보니 여러모로 영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작업을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영상을 촬영해 두기도 계획만 잡고서 촬영을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더 그럴듯해서 당분간은 이목록,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그림 그리기를 중심으로 자주 업로드 해보려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굿잡!